안녕하세요. 약국세무 5분 특강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국의 의료기기 구입과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국의 경우에는 소매업종으로서 주로 기계장치나 이런 형태의 강가상각대상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뭐 전자동, 분류, 자동 포장기나 이런 형태의 기계장치를 구입할 수 있는 사례나, 뭐 이외에 여러 가지 비품이나 차량 구입 시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취득 형태별 세무 처리의 구분입니다. 일시불로 구입하거나 할부, 금융리스의 경우 구입하는 대상 자산이 약국의 영업 활동을 위해 장기적으로 사용이 되는 강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강가상각 대상 자산이 되는 경우 소득세에서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연영수 또는 비품의 경우에는 약 5년 동안 강가상각비로서 소득세 경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시불이나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장비 취득 시점에 지출 증명서류로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게 되고요. 이외에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등 수취 대상이 아닌 금융거래로서 지출 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시불이나 할부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사업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에 취득 가능 자산이 되지만, 뒤에 다시 살펴볼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에 해당 자산이 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매월 지불하는 지급 리스료에 대해 매월 비용으로 처리가 되며, 리스료 지급 시점에 면세 계산서를 수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취득 형태별 장단점 비교입니다. 먼저 일시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자 비용 부담이 없고 사용하다가 중고품으로 매각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업 초기 과다한 현금 지출로서 단기간에 비용이 부담이 될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이자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과, 역시 중고품으로 매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할부 이자에 따른 이자 비용이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상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금융리스 역시 해당 자산은 사업자가 소유하지만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로서 이자 비용도 발생을 하고, 이런 비용을 이자 비용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이 사업자의 부채로 계상이 됨에 따라 부채 비율의 증가에 따라서 신용도 관련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그 단점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용리스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신규 의료기기로 교체하거나 다른 의료기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월 지급하는 리스료가 별도로 기속 시기를 조정할 수 없이 해당 연도의 경비로서만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약국의 의료기기 구입과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뿐만이 아니고 사업에 필수적인 강가상각대상 자산의 경우에는 강가상각 자산의 종류와 업종에 따른 내용 요소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강가상각비로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입 방법에 따른 여러 가지 장단점과 이자 비용 경비 처리 여부, 이자 비용 부담 증가에 따라서 신용도 관련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시어 약국의 의료기기 구입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국세무 5분 특강 김조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